정원 희준 씨. 연기파 배우죠, 아주 각광받는. 네. 일어나자마자 모닝 뽀뽀를 하시네요. 시원이니까 뭐 어떻게 카메라를 의식하시는 거예요? 시원인데 뭐. 아니 저는 이분들은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모기 잡히고. 아 저희 집 근처에 산이 좀 많은데 모기가 많아. 아따큰 모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럭키가 방충망을 다 뜯어놔가지고. 럭키. 럭키 캔? 오히려 남편분을 더 따라다니네. 그러니까 이분은 별로 안 불러요, 우리 시준 씨가 보니까. 아침마다 108대를 해요. 아, 불자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갔다가 저런 역할을 갔다가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명상이나 등산이나 이런 뭐 이제 그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마하반야바라 밀다 신견반 자제보살 행신반. 요리를 잘하네. 뭐 이렇게 돌리고 짜고 뭐. 고양이는 너무 배변을 잘해요. 깔끔해. 제가 화장실을 럭키 화장실 따로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해놔야 된다고 고양이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네, 잘못했어요. 저기 구멍 작게 파야고 막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거는 저 제가 너무 밥 먹는데 저기 화장실이 보이고 냄새 나니까 조그만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키우시는 분의 생각이고 고양이는 좀 약간 좀 보이는 곳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니까 좀 보이고. 잘못 알고 있어. 왜냐면 그 고양이가 도망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아, 바로 칠 수 있게 싸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또 명상도 하고. 네. 몰래 들어요. 어, 쑥 들어와. 어. 진짜. 씻어, 오빠. 라키. 무슨 소리야? 하지마, 하지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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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저거 너무 궁금해요. 저거. 어, 저기보다 약간 높으면 좋은데. 꼬리 아니에요. 앞쪽. 쟤는 엉덩이 쪽도 싫어하고 딱 저기를 좋아해요. 싫어했는데 지금 잘못 생각하시나요? 아, 잘못 알고 계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 선생님 이거 좀 들으세요. 꼬리를 엄청 당했는데 이게 불편하다 이런 제스처잖아요. 네, 이거 지금 실타고 방금 실타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아보카도. 이게 명란이야? 예스. 잠깐 기다려. 럭키야. 사진 찍기 전에 못 먹어. 럭키야. 럭키야. 럭키. 럭키. 일로. 으쩌쩌쩌쩌. 아이고, 아이고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먹나? 먹나? 안 먹는데? 이거 좀 먹어보지. 럭키? 럭키? 처음 먹어보지. 아, 고양이 귀가 뒤로 젖히면 경계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아, 그래요? 경계심이 많네. 뭘까, 뭘까? 안 먹는데? 어, 이거 일단 이걸 안 먹네. 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음식을 저걸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일단 경계, 이런 일단 경계심. 일단 아, 모든 게 그러니까 처음 먹어보니까 처음 아, 새로운 것에 대한 것에 일단 의심부터. 일단 하고. 경계한다. 네. 그런 것도 나랑 비슷해. 나도 의심이 많거든. 나줘. 아니. 내가 먹을게. 맛있다 그 자기야. 요새 안 먹나? 아 먹던 거 아 바로 바로 이거네. 아 바로 비비죠. 어허. 아 좋다. 아 저게 좋아하는 거구나. 네. 그건 먹지.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여기다 찍어가지고 자 어 그래도 외면한데? 안 되겠다. 나도 먹겠지. 이거 닭가슴살에 계란밖에 안 들어간 거야. 오빠 먹을래? 근데 큰일도 감기가 안 나가지고 감기는 근데 동물한테 안 없나? 그게 걱정이야? 오빠가 걱정이지. 감기가 너무 안 나니까.
엄마 맛있는 거 해놨는데. 응?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이거 뭐야? 화났어. 야, 저렇게 완전 적극적으로 싫어. 여자 변을 하는구나. 하지 말라는 거래. 미안해. 지금 미안. 밥부터 먹어, 자기야. 알았죠. 기본적으로 우리 좀 짓궂으시네. 아니 여기가 일어났는데 배가 이제 쓸고 다녀요 이렇게. 아니 얘가 배가 좀 나올 수도 있지 그걸. 또 배 나오면 얘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좀 살을 좀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는데 어쨌든 럭키한테 관심 가지는 건 나한테 조금만 더 가져. 오빠한테는 오빠 항상 오빠 1순위야 1순위.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너한테야 질투한대요.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이거 좀 남은 것도 있다 뭐. 다 먹지. 럭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대박이야 오빠 이거 지금 먹었어 지금. 저거 만든 거? 응. 럭키! 웬일이니 웬일이니. 럭키는 오늘 처음으로 생식을 해봤는데 솔직히 안 먹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손에다 주니까 먹는 거. 난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는 생식 체질인가 봐. 럭키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혜정 씨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계속 외면했던 거예요. 그런데 혜정 씨가 럭키의 체취가 묻은 손으로 음식을 주니까 익숙한 냄새에 럭키도 경계심을 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럭키의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익숙한 걸 좋아하는구나. 일어나셔가지고 얼굴도 만져주고 하니까 고양이 그 페로몬이랑 묻어있잖아. 손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나 촬영 가면 심심해서 어떡해? 뭐 할지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근데 오빠 갑자기 가면은 낮술 먹지 말고. 술은 낮술이지. 낮술 드세요? 술을 좋아해요. 촬영만 지방 촬영만 가면 술만 그렇게 먹지 말고 좀. 남들 주면 무슨 진짜 그런 줄 알아. 자기야. 이 집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왜 자꾸 나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렇겠니, 그렇지? 응. 럭키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응? 럭키랑 놀아야지 뭐.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늘을 봐? 언제 하늘을 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 사람 내게 언제 웃기면... 하늘을 보냐고. 아 나도 하늘 보고 싶다고. 아, 되게 신선하다. 라면 먹고 갈래보다 더 신선한데요? 하늘 보고 갈래? 오빠 나 이거 뒤에 제대로 묶였어? 어. 세젤리에. 얘기하고 그렇게 웃으니까 너무 진심 없어 보인다, 오빠. 진심이지. 딴 데 먹어요, 자꾸. 너무 귀엽다. 뭐가? 자긴 그 나이인데도 어떻게 귀여워? 돈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